컴퓨터 내 칩과 칩을 연결하는 기존 구리선 대신 빛으로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. 네, 기존 전기 신호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또 컴퓨터의 구조를 바꿔서 미래 광 컴퓨터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이정우 기자입니다.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는 칩과 칩을 구리선으로 연결해 가동되는 구조입니다.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전기 신호가 아닌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실리콘 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. 컴퓨터에 빛의 도로를 내서 칩과 칩 사이 또는 칩 내에서 빛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른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입니다. 본 기술은 일반적인 실리콘 위에 레이저를 포함한 광 입출력 소자가 단일 집적되는 독자적인 기술입니다. 광 송수신 단일 칩 기술은 실리콘 전자회로 칩에 광 데이터의 입출력 기능을 추가시킨 기술로 기존 전기 신호보다 속도를 10배에서 최대 40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전송 거리에도 구애받지 않고 일반 컴퓨터 환경에서도 광통신 속도를 그대로 구현해 4GB 용량의 풀 HD급 영화 한 편을 0.8초 만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. 칩사의 빛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새로운 구조의 컴퓨터를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.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의 3대 주요 난제인 기판, 소자의 크기와 성능, 칩 레벨 광원 문제 등을 극복하고 전자회로와의 통합성과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. 특히 고성능 광송수신 소자들의 단일 칩화에 따른 소형화와 저가격화, 저전력화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그 전기 신호에 최적화된 지금 구조에서 그 광 신호의 그 초고속 특성이나 좋은 특성을 최단도로 뽑았을 수 있어서 차세대 그 고성능 컴퓨터로 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. 미래 컴퓨팅과 데이터 통신의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 과학 저널인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습니다. YTN 이정우입니다.